배수펌프, 수중 배수펌프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좀 가장 합리적인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밑에 이제 수중 배수펌프가 있고요. 수중 배수펌프 위에 압력계를 각각 설치하고 위에 이제 지금 스물에서 체크 밸브가 있고요. 위에 게이트 밸브 있어서 이제 묶어서 지금 이렇게 토출되는 그런 형태 체크 밸브 밑에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밑에 수중 배수 펌프가 있고요. 밑에 압력계가 있고, 위에도 압력계가 있어요. 여기 밑에가 이제 체크 밸브가 있고요. 위에 차단 밸브 있고, 묶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금 스윙 체크 밸브가 있죠. 밑에 수중 펌프가 있고, 스윙 체크 밸브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게이트 밸브가 있고요. 그 사이에 지금 압력계를 다루는 상황이에요. 체크 밸브 위에 이렇게 달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중 배수 펌프 있고, 요 중간에 이제 플렉시블 조인트하고, 체크 밸브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버터플라이 밸브, 차단 밸브 있고, 그 위에 지금 압력계를 달았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일단 공조하고 요거는 이제 약간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성능 점검도 하면서 그동안에 공사했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이게 최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체크 밸브 밑에도 이제 달려야 되고요. 체크 밸브 위에도 달려야 되고. 체크 밸브 밑에다가 이제 달아야, 뭐 예를 들어서 요 펌프만 가동되면, 수중 배수 펌프들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어떤 게 가동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하기 조금 쉽지 않죠. 눈으로 밑에 그 돌아가는 상황들이 잘안 보이고 소리도 비슷비슷해서 대부분 또 이것도 흔들리고 이것도 흔들리는 것 같아서 사실 정확하게 이제 펌프가 어느 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체크 밸브 밑에다가 압력계를 달아 놓으면 뭐 백발백중 돌아가는 펌프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쪽 펌프를 돌렸다 그러면 이쪽 펌프의 압력계만 쫙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펌프의 압력계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가동되는 펌프에 어느 쪽인 건지를 이제 일단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수펌프 같은 경우도 이제 성능을 좀 봐야 되잖아요. 수중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펌프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게, 일단 임펠러에 이물질이 꼈을 때 이때 또 이제 유량이 줄거나 양적이 줄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체크밸브에도 찌꺼기가 많이 끼죠. 스윙 체크밸브를 해놔도 껴요. 이렇게 올라가다 찌꺼기들이 또 일부 일로 와서 위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밸브에든지 찌꺼기가 많이 끼고 해서 성능 변화가 생각보다 좀 공조용보다도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위에 압력계가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아요. 압력계가 뭐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뭐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수중 배수 펌프는 뭐 위에가 엄청 대단한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하여간 차단 배부 요 밑에 있는 게 낫겠죠. 뭐 수리를 할때 요거만 닫고 요거만 이제 열면 되니까. 그 여기에도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펌프가 가동 안 되고 이제 정지 시에 요 위에 있는 압력을 재요. 저희가 지금 요 압력계를 이제 뽑아서 저희 디지털 압력계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압을 재보기 위해서 디지털 압력계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펌프가 가동하지 않을 때 한번 펐다가 펌프를 꾸게 되면 요 투출줄 체크밸브 위에서부터 좌우에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맨홀까지 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퍼 올려야 되는 높이만큼 물이 차 있겠죠. 그물차 있는 압력이 그 펌프 정지 시에 여기에 뜨는 압력이에요. 여기 디지털 압력계에 보면 0.85kg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0.85kg 같으면 그약 8.5m 정도를 그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해서 퍼 올려야만 밖에 이제 통 면허까지 이제 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중 펌프가 최소한 8.5m 이상은 좀퍼 올려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1번 펌프를 가동을 시켰어요. 1번 펌프를 가동시키고 압을 봤더니 1kg가 떴어요. 그래서 1kg 같으면은 10m죠. 그래서 펌프가 8.5m 이상을 푸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배출이 되겠죠. 이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양정이 뭐 예를 들어 이제 도면에 15m, 20m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펌프를 가동됐을 때 15m, 20m가 잘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퍼 올려서 밖에 이제 통 맨홀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열려 있는 쪽에서 압이 쭉그 금방 빠지죠. 그래서 자기 펌프 양정이 뭐 15m라고 해서 15m가 다안 나오고 그보다 낮은 요퍼 올려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배관에서 발생되는 마찰 저항만큼까지만 떠요. 그러니까 8.5m 하고 요 통풍 배관에서 밖으로 퍼 나가는 과정에 2m 정도의 이제 마찰 저항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밖에 이제 토출되는 압력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비 명판에 있는 그 일람표 있는 것보다는 양적이 좀 적게 뜨게 되고요.
일본 펌프를 가동시켰더니 어쨌든 하여간 1kg가 돼서 물이 잘 퍼지고 있어요. 1번 펌프를 끄고 2번 펌프를 켰어요. 2번 펌프를 켜게 됐더니 뜨는 압력이 이제 1.5kg가 떴어요. 1.5kg니까 15m죠. 그래서 15m니까 물을 잘 퍼낼 수 있죠. 8.5m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펌프가 설치된 건데 어떤 거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쪽이 양적이 낮은 펌프가 이상이 있다는 게 성능이 떨어진 거죠. 성능이 떨어진 거는 밑에 임펠러에 찌꺼기 꼈거나 이 체크 밸브에 찌꺼기 꼈거나 둘 중에 그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달아놓는 거는 그 펌프가 퍼 올려야 되는 그 높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가 없으면 밑에 같은 경우는 펌프가 꺼져 있으면 제로로 떨어지죠. 그래서 얼마만큼 퍼 올려야 되는지 정확한 그 양수 높이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거나 뭐 위에 있거나 이제 상관없죠. 펌프 하나씩만 가동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펌프 하나씩 가동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펌프의 운전 성능들이 나오고요. 이제 이렇게 이게 잘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밑에 수시로 수중 펌프를 들어 올려서 밑에 찌꺼기 꼈는지, 안에 찌꺼기 꼈는지 확인을 뭐 일상적으로 누가 주기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잖아요. 뭐큰 아파트 단지 같으면 배수펌프만 해도 뭐 40, 50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은 뭐 웬만한 건물 크면 좀 20, 30대씩 있고 뭐 보통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이제 체크밸브를 압력계를 달아서 펌프 돌아가는 거를, 돌아가는 펌프를 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쪽이 압력이 적고 한쪽이 높으면 당연히 이쪽 펌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돌면 체질 운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펌프는 돌아가나 마나지 이쪽이 더센 힘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체크밸브가 닫혀서 체질 운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게 이제 잘 확인, 이렇게 압력계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서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확인이 좀 어려운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펌프가 찌꺼기가 많이 껴서 이 1kg가 아니라 이거보다도 낮은 그 양적으로 그 가동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뭐 찌꺼기 많이 껴서 이제 0.7kg, 0.6kg 이렇게 뜨는 상황이 되면 이 펌프가 퍼올리질 못하죠. 퍼올리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레벨 스위치에서 다단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 펌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도 그 수위가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두 번째 펌프 가동 수위가 되면 이쪽 펌프가 돌아가죠. 이쪽 펌프는 잘 푸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기 때문에 물을 다 퍼내요. 그래서 이 펌프 하나만 가지고 물을 퍼낼 만큼의 그 유입이 된다고 하면 이 한쪽 펌프가 이렇게 그 물을 못 퍼내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력계를 반드시 이렇게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하실 때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뭐 수동으로 해서 온, 오픈으로 잘 돌아가는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닌 거예요. 펌프는 멀쩡하게 두대 달렸지만 한 대가 체절 운전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대단히 쉽기 때문에 배수펌프에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부스터 펌프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죠. 급수 부스터 펌프도 이제 그요 펌프에 각 펌프의 토치측에 체크밸브들이 다 달려 있죠. 옆에 있는 펌프로 역류하면 안 되니까 이 펌프 토치측에는 바로 그 펌프에 붙어서 체크밸브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 메인 배관에든지 이렇게 체크밸브가 별도로 또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 있고요. 그 위에 차단 밸브가 있고 여기는 뭐 여기서 또 다른 부속동이나 이런 데로 또 가는 라인들이 더 추가로 있나 봐요. 어쨌든 요 메인 체크 밸브하고 위에는 차단 밸브 사이에 이렇게 이제 압력계를 설치를 한 사례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요 펌프에 있는 체크 밸브만 두고 요 별도로 이쪽에는 지금 체크 밸브가 없어요. 그냥 위에 차단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하나 있고 그 밑에 지금 압력계는 이제 다른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크 밸브가 다 있죠. 메인에도 지금 체크 밸브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차단 밸브가 있는데 차단 밸브 위에 해놨죠. 이런 사인폰 밸브라고 우리가 현재 부르죠.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막대기 같은 데그 핸들 붙어 있는 사인폰 밸브. 이거 대단히 잘 세요. 크랙도 잘 가고요. 굉장히 좀 작고 조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인폰 밸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볼 밸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볼밸브나 게이트밸브 쓰시고 사이폰밸브, 그 사이폰밸브 설치하는 목적은 그 압력계의 압이 물의 그 수격들이 진동들이 전달돼서 압력계의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 밸브 손잡이 있는 부분이 글로브밸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좀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압이 이제 협상 공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완화돼서 이 압력계에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걸좀 막고 이렇게 지침이 많이 흔들리는 걸좀 막자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 100% 열어놓으면 압력계 이거 흔들리는 거 막기 좀 어렵고요. 일반 그냥 볼베이브나 게이트밸브 달아서 그것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그건 나중에 그것도 이제 동영상을 좀 올릴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또 최악이죠. 차단 밸브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하나 사이폰 밸브라든지 밸브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이 건물의 전체 급수배관의 물을 다 빼야 되니까 급수 자체가 중단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그 토출증 했다 위에 체크 밸브들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차단 밸브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차단 밸브하고 스무렌스키 체크 밸브하고 그 사이에다가 지금 압력계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체크 밸브 위쪽에 이렇게 이제 지금 설치된 상황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급수 부사 펌프는 체크 밸브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펌프의 운전 양정 자체가 요 계단에 걸리는 자연 수도보다는 높은 압력으로 운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운전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뭐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어쨌든 압이 높아서 이렇게 이제 감지되는 거에는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꼭 굳이 다르다고 하면 밑에 다는 게 조금 더 유리는 하겠죠. 왜냐하면 요 체크밸브가 지금 여기에도 체크밸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인 배관에 체크밸브를 하나 더 다른 이유는, 물이 이제 이렇게 공급되다가 펌프든지 돌다가 이제 쓰면 순간적으로 요 배관에 있는 물이 살짝 역류를 하려고 하겠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요 메인 배관에다가 스무렌스키 체크밸브를 하나 쓴 거예요. 그 압이 그대로 펌프 쪽까지 가게 되면, 펌프 앞에 보통은 이제 판 체크밸브, 디스크, 얇은 디스크 형태의 그판 체크밸브를 쓰는데, 그게 이렇게 수격을 받으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찡기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예전에 좀 생기거나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다루는 거고요. 또 여기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헌팅이 생기니까, 압력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있으면 이제 수격이 그렇게 생길 때 압력계 수격이 가는데, 요 밑에 있으면 그 수격을 스무렌스키 체크밸브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밑에 달아도 될것 같고요. 밑에 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요부에 단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기에도 이제 압력계가 달리죠. 냉동기 압력계가 달리는 이유는 마찰 저항을 보기 위해서죠. 이 안에 전열 코일에 전열 튜브들의 스케일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껴서 마찰 저항이 점점 많이 발생하게 되면, 불이 잘 흐르지 못하니까 관이 협소해져서 마찰 저항이 많이 발생되면 이제 세관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일단은 제일 크죠. 그래서 그이 냉동기에도 압력계는 흡입 토출 측에 다 달아야 되고요. 냉각수 배관이나 냉수 배관 다 마찬가지예요. 온도계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열교환이 잘 되는지, 몇 도씨에 물이 들어가서 몇 도씨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열교환 기잖아요. 증발기나 응축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증발기구 응축기죠. 그 열교환 상태를 보기 위해서 흡입 토출 측에 둘다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수리를 위해서는 요 차단 밸브 밑에 있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차단 밸브에다 달아놓게 되면, 뭐 이쪽에 뭐 문제 하나 생겼을 경우에 건물 내 모든 공조배관에 물을 빼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죠. 열견기도 마찬가지예요. 열견기도 열견하는 걸 보는 거니까 온도계, 흡입 토출 측에 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세관 작업을 해야 되는지, 마찰 저항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흡입 토출 측에 다, 환수 공급 측에 다 압력계들이 다 설치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차단 밸브 위에 있는 것보다 차단 밸브들 밑에 쪽에, 차단 밸브들 밑에 쪽에 압력계나 온도계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건 뭐 잘못했다라고까지는 뭐 하긴 좀 그렇겠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뭐 잘했다, 유지 관리 입장에서는 좀 편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굳이 이렇게 설치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뭐 보기는 좋지만 실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상당히 난감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압력계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각자가 이제 한번 좀 시설의 상황들이나 운전 여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나중에 이제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압력계 설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설치를 해 보시고요.
시공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양극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공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는 현장마다 엉망진창으로 다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압력기 하나도 제대로 설치 못하면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올바른 방법으로 설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